国绝对不会只有那古老的一面的。와, 어때? 그래.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아이, 아까 옆가게에서 똑같은 거 2만 5천 원 붙었는데요. 좀 가까이 줬어요. 아유, 알겠어, 알겠어. 야, 2만 4천 원이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 됐죠? 안녕하세요. 네, 혹시 한국의 메이크업은 포인트가 뭐예요? 한국 메이크업은 섹시하면서도 네. 청순하기에 바로 포인트죠. 아, 네. 형님이랑 왜 이렇게 싸워? 아, 나랑 너무 안 맞아. 우리 형님 일 욕심이 만났어.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긴 하는데 사실 마음 안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야. 왜? 그 김민국이? 사실 오늘도 아이린 혼자 다니는 게 마음에 누린다고 나 보냈잖아. 정말? 응, 원래 싸우면서 정 드는 거야. 정? 그게 뭐야? 아, 야.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이 이렇게 보이나 봐. 뭐 어떻게 보이는데? 아이린 언니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 않아? 왔어요. 왔어. 안녕. 형님, 아이린. 우리 치맥이나 하러 가죠? 오! 치맥? 완전 콜, 완전 콜, 완전 콜. 그래. 언니 혹시 한강 안 가봤지? 예, 거기 치킨집이죠? 예, 여기 한강 공항인데요. 치킨 두 마리 배달해주세요. 여기서도 배달이 돼? 말하지 못했던 그 말
다 준비한 거야. 태권도와 케이팝이라 색다른 조합인데? 아니 저거 어때요? 뭐가요? 저런 콜라보요.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어울림! 지금까진 정말 서로 다른 우리였지만 왠지 우리 잘 어울린 것만 같아. 오늘 너와 둘이서 손잡고 거리 걸었어. 항상 걷던 곳에서 날 보며 밝게 웃는 너. 너 가끔 눈을 맞출 때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넌 나의 매력에 빠져 나오지 못해 늪에 빠졌어. 늘 이렇게 상상하는 걸 오늘은 고백할래. 짝사랑만이 아닌 첫사랑 네가 돼줄래. 나만 봐줄래. Oh, 나 혼자 아닌 너와 나 함께 사랑해볼래. 시작해볼래. Oh,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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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낮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 높고 균형 잡힌 모양의 코가 꼭 시도작감이야. 눈이 긴 것을 보니 하고 싶은 것은 꼭 해하는 성격이고, 코가 높고 입술이 붉고 옆으로 긴 것이 이뻐. 느낌 어때요? 느낌? 어떤 느낌이에요? 뭐 우리 어울림 프로젝트라든지. 아, 좋아요. 이거 이건 아니 왠지 아이린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내가 하나 준비했어. 고마워. 보고 싶을 거야. 나도 손님만 해줬어. 고마워. 야, 니들 나 몰래 그냥 준비 많이 했구나. 아, 어머니. 아유, 아이린. 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응?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뒀어. 이거 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준비한 거야. 먹으면서 가. 알았지? 네. 엄마, 누가 보면 피난 가는 줄 알겠어. 피난 가겠다, 형님. 그러니까. 이따만큼 준비를 하니까 그러지. 그렇습니다.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 잘 가, 언니. 가면서 맛있게 먹어. 열심히 가. 민국인 잘 배웅하고 와. 네. 보고 싶을 거야. 아이리. 아이리, 잠깐. 이거 어? 아, 이런 건 혹시 모르니까 비싼 거로 챙겨둬.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게요. 조심해서 가고. 네. 네, 갈게요. 잘 좀 챙겨줘. 네. 한국에선
흔히들 정 때문에 산다고 한다. 유쾌했던 사람들과 같이 걸었던 거리에서도 언제나 따뜻한 웃음이 넘쳐던 집에서도 긴장과 치열함이 공존하는 일터에서마저도 한국에선 그들만의 정이 곳곳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과 마음에 있는 한국의 정. 나는 이 정을 잊지 못해 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아이린 역을 맡은 가수 미스의 지아입니다. 네, 저는 촬영 내내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시간들이 가장 즐거웠는데요. 그 중에 관전시장에서 먹었던 마요 김밥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말 한국은 상상력을 자극하다는 네, 무한한 매력의 나라라는 느꼈어요. 네, 혹시 한국에 벌써 준비되신 거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러브콜라주에서 미국 역을 맡은 배우 박주형입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저도 처음으로 한국을 다시 둘러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역할이 사진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관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여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브콜라주의 나라 역을 맡은 가수 미스 민입니다. 네, 이번 한국 홍보 웹드라마 극 중에서 저와 K-타이거즈가 태권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K-팝이라는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이 정말 정말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계로 뛰어드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미스 A 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